제가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SUV들을 경험해봤고 우리가 흔히 슈퍼 SUV로 불리는 차들도 전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타고 있는 애스턴 마틴 DBX는 굉장히 새로운 감각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애스턴 마틴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험난한 시간을 많이 보냈잖아요. 네, 더군다나 SUV는 애스턴 마틴의 100년 넘는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제가 그동안 탔었던 여러 슈퍼 SUV들 중에서도 굉장히 돋보입니다. 뭐 슈퍼바이크, 그리고 슈퍼카, 그리고 이제는 슈퍼 SUV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가 슈퍼라는 단어에 기대하는 거는 사실 거의 대부분 성능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애스턴 마틴 DBX를 슈퍼 SUV라고 부르고 있지만 하지만 람보르기니 우루스 그리고 르반떼 트로페어와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DBX는 이 애스턴 마틴이 굉장히 잘하는 그리고 추구하는 GT 성향이 굉장히 잘 묻어 있습니다. 22인치 휠이 적용이 됐는데도 제가 타본 이 슈퍼 SUV 모델 중에서는 승차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디자인적으로도 휠 베이스가 굉장히 긴 편이거든요. 프론트 오버행도 짧고 리어 오버행도 짧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거의 끝단에 바퀴가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앞부분 끝, 뒷부분 끝에 22인치 휠이 달려 있는 겁니다. 휠 베이스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뭐 직진 안정성도 뛰어나고요. 무엇보다 급제동이나 급가속을 할 때 자동차의 흔들림이 굉장히 적어요. 우루스, 르반떼 트로페오, 카이엔 터보 이런 모델도 굉장히 잘 달리지만 급가속을 하게 되면 거의 뭐 앞이 들리다시피 하면서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DBX는 그런 느낌이 가장 적습니다. 진짜 바닥에 딱 붙어가요. 네, 애스턴 마틴은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정말 사랑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주 오래전부터 아름답고 유려한 멋진 쿠페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DBX 모델이 처음 컨셉카로 공개됐을 때 이 아름다운 디자인이 그대로 양산차에 구현될까를 걱정했었던 게 아니라 DBX 나올 때까지 애스턴 마틴이 버틸 수 있을까를 더 걱정했었거든요. 사실 애스턴 마틴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파산을 한 8번? 한 9번 정도 했을 거예요. 자동차 회사 중에서 가장 파산을 많이 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재정이 너무 어려웠었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투자자들도 돈을 들고 찾아와서 애스턴 마틴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억만장자 이 로렌스 스트롤이 애스턴 마틴의 뒤를 봐주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람의 아들이 F1에서 활동 중인 랜스 스트롤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BWT 레이싱 포인트 팀을 이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팀마저도 애스턴 마틴 F1 팀으로 바꿔버렸고요. 돈 있는 아빠의 아들 사랑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애스턴 마틴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와도 오랜 인연이 있었는데 기존의 5%를 가지고 있었던 지분을 지금 20% 정도로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애스턴 마틴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현재 애스턴 마틴의 CEO도 메르세데스 AMG의 CEO였어요. 여기서 이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브랜드인 건 맞습니다. 그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애스턴 마틴이 최초로 만든 SUV가 DBX입니다. 엠블럼 같은 경우 날개 모양인데 이게 많은 분들이 새의 날개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새의 날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풍뎅이의 날개예요. 굉장히 의외죠. 왜 풍뎅이의 날개를 달아놨는지 조금 유추를 해보면 고대 이집트에서 풍뎅이는 굉장히 신성한 동물이었어요. 이 풍뎅이 중에서도 쇳덩굴이가 이제 아침마다 똥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제 옮기고 다니잖아요. 그 모습이 태양의 신을 옮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풍뎅이는 부적 같은 거라고 합니다. 평화, 평온, 행운 뭐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에스턴 마틴을 세운 라이오넬 마틴은 이제 모터스포츠 선수였는데 경기에서의 행운 그리고 안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풍뎅이 날개를 엠블럼으로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에스턴 마틴에서 마틴은 이 창업자 라이오넬 마틴의 이름에서 따온 거고요. 에스턴 같은 경우는 라이오넬 마틴이 가장 자신 있었던 에스턴 힐이라고 하는 그 경기장 코스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에스턴 마틴이 된 겁니다. 저도 이제 나중에 자동차 브랜드를 하나 세우게 된다면 뭐 중미산 상영 뭐 이런 식으로 자동차 회사 이름이 나오는 거죠. 자, 윗부분이 좀 깎여 있지만 그래도 넓은 공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가 굉장히 길쭉해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높낮이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손마기도 가죽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손잡이도 가죽.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공간이 있고요. 네, 이것도 지금 알칸타라인데 장우산을 껴 넣는 겁니다. 네, 이 차 트렁크에 딱 알맞게 들어가는 여행용 가방도 선택할 수가 있고, 이 영국 차잖아요. 영국 귀족들이 가장 즐기는 스포츠가 이제 사냥이거든요. 필드 스포츠 패키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차에 앉아서 이제 쉴 수 있는 여기 간이 의자를 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SUV니까 이렇게 시트도 접을 수가 있습니다. 가림막을 빼면 엄청나게 또 넓은 공간이 나오죠. 일단 너무나 고급스럽습니다. 우리가 고급스러운 자동차 얘기할 때 뭐 벤틀리, 롤스로이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천장, 오버헤드 콘솔은 전부 굉장히 부드럽고 내구성도 좋은 알칸타라가 적용이 돼 있고, 근데 이거는 전부 막 수작업으로 만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 햇빛 가리개 잡아주는 부분 부품도 알루미늄이 사용이 돼 있고, 이 거울 부분도 알루미늄이 사용됐네요. 근데 거울의 면적이 상당히 작긴 한데 일단 예뻐요. 일단 가죽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자동차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최고급 가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드질을 하는 과정에서도 천연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뭐 신차 냄새, 가죽 냄새 이런 것도 없습니다. 네, 보통 스피커 그릴도 이제 플라스틱이나 금속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스피커마저도 가죽으로 감싸버렸어요. 그리고 도어 포켓 안쪽까지도 가죽이 사용됐습니다. 도어에도 이 원목이 그대로 붙어 있거든요. 이 시트 같은 경우도 모양이 독특하죠. 이게 DB11 시트에서 영감을 받은 시트인데 시트 두께도 굉장히 얇고요. 일단 생김새도 예뻐요. 그리고 앉았을 때도 너무나 편안합니다. 옵션으로 이 호두나무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이 아래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틈이 조금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흔들리기도 합니다. 네, 센터 콘솔의 구성 요소 그리고 전자식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좀 구형 시스템이라 이건 터치가 안 돼요. 터치가 안 되고 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도 구형입니다. 제가 웬만해서 이런 표현 안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정말 쓰레기거든요. 지명을 찾는 것도 어렵고 길 안내도 이상하고 지명을 입력하는 것도 이런 방식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래도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고 최적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 헤드시프트도 이제 컬럼에 붙어 있는 방식인데 이건 마그네슘 같은 느낌인데 조작하는 느낌이 꽤 좋습니다. 뭐 선사시대 때부터 우리가 동물 가죽 옷을 입고 그랬잖아요. 그런 가죽 그리고 나무 이런 거 다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주고요. 느낌이 너무 좋고 상당히 부드럽게 처리가 돼 있고, 그동안 제 에스턴 마틴 조금 무시했는데 고급스러움은 진짜 최고 수준입니다. 롤스로이스 가죽도 이 정도 느낌은 안 주는 것 같았는데. 뒤에 뭐 엄청난 시스템은 없습니다. 네, 온도 조절과 바람 세기 그리고 열선 통풍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 있고요.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보통 이 정도 급이면 등받이 조절이 돼야 되는데 등받이 조절이 안 돼요. 하지만 굉장히 편안하게 시트가 누워 있습니다.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트랙 주행까지 염두한 세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스티어링의 조향비도 크게 달라지고요. 무게감도 훨씬 실립니다. 그리고 배기 사운드,
서스펜션도 엄청나게 달라지고 강변도로를 그렇게 우아하게 달리던 자동차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폭발적인 성능까지 보여주네요. 네, 메르세데스 AMG의 4.0L VA 트윈터보 엔진과 9단 변속기가 조합이 됐습니다. 근데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는 지금 스스로 파워트레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메르세데스 AMG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부분들은 에스턴 마틴의 엔지니어들이 자신들의 차에 맞게 세팅을 해놓은 부분들도 있고요. 이 550마력 정도로 세팅을 해놓은 이유, 그리고 제로백이 생각보다 이렇게 빠르진 않거든요. 요즘 3초대에 들어가는 SUV들도 많은데 이 4초대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면 예전에도 에스턴 마틴이 12기통 엔진을 가지고 있지만 폭발적인 성능을 낸다기보다는 좀 풍요로운 그런 느낌을 많이 줬었거든요. 지금 DBX도 그런 느낌이 물씬 듭니다. 물론 굉장히 강력한 성능인데 우루스나 르반떼 트로페오, 뭐 카이엔 터보 모델과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격렬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와, 이 소리는 정말 듣기 좋습니다. AMG GT 타는 느낌이에요. 가변 배기 시스템이 열리면 데시벨도 클 뿐더러 이 박진감 넘치는 사운드가 실내를 가득 채웁니다. 물론 밖에서 듣고 있을 때도 상당히 우렁차고요. 네, 약간 계속 듣고 있으면 가짜 소리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긴 합니다. 살짝 인위적인 느낌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급격하게 꺾이는 코너가 연속되는 와인딩에서는 이 차가 그렇게 엄청난 운전 재미를 전달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도로와 어울리는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성능과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드는 브레이크 시스템은 아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접 운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에스턴 마틴 DBX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와인딩을 달릴 때 브레이크를 굉장히 꾹꾹 밟아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그 부분은 페달을 절반 이상 밟고 나서부터예요. 이런 와인딩을 달릴 때 브레이크를 톡톡 밟아서는 절대 원하는 만큼 속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와인딩을 격하게 달리는 것보다 빠른 속도를 유지하되 부드럽게 달리는 게 이 차에 더 맞는 것 같아요. 격렬하게 주행하는 게 잘 어울리는 자동차 같진 않습니다. 네, 이제 고성능 SUV 시장도 굉장히 재밌어졌습니다. 선택의 폭이 매우 매우 넓어졌어요. 네, GT카 그리고 스포츠카를 만들던 회사들이 이 시장에 적극 뛰어들면서 그들이 바라보는 SUV는 어떤 것인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재밌고요. 네,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소비자분들은 훨씬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